종부세팅 금리 핫웁 설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핫웁 설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핫웁을 설치하기 전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루트 계정을 사용하는 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핫웁 계정을 하나 생성해서 그 핫웁 계정으로 설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핫웁 계정을 설치하는 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저 add라는 명령을 쓰고요. 하둡이라고 해서 엔터 치겠습니다. 계정이 생성이 됐고요. 계정을 생성했으면 패스워드를 또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워드라는 명령어 password 하둡하면요 패스워드 물어보죠. 저희는 하둡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더 넣으라고 나와주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핫웁 계정이 설치가 됐고요. 한번 핫웁 계정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하둡이라고 명령을 친 결과 하둡 계정으로 변경된 걸볼수 있습니다. 네, 다시 루트 계정으로 가려면 수명령을 쳐주고요. 예, 이렇게 해서 계정을 하나 생성을 했고요. 여러분들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할게 저희가 그 윈도우스 명령어 보면 그 사용자 계정을 추적할 때 add user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user ad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좀 헷갈려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분 사이트를 좀 이용해서 설명을 저도 확인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벤트 OS의 경우에는 둘 다 똑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렇게 벤트 OS의 경우에는 동일한 명령어인데 이렇게 링크로 해서 걸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결론은 이건 유저 애드인데 애드 유저도 이렇게 링크 걸렸기 때문에 결국 유저 애드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분투 같은 경우는 서로 유저 애드하고 애드 유저가 서로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명령으로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CentOS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유저 애드를 써도 되고요, 애드 유저를 써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계정 생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른 사이트를 좀 참고해서 다시 인지를 하시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번에 그 하둡이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 요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실제 그 하둡과 계정이 이제 하둡에 연결하기 위한 SAS 연결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